경험경 제5권 208페이지인가요? 운하신 번역으로 208페이지 다섯째 줄. 아난이 말씀하되 이 노가 노란 말은 진로지요. 번뇌를 가리킨 거죠. 아까 말한 저우에서 산화대지나 또는 생사열반이나 모두가 다 강로 전도화상이라고 했죠. 일체 세간 산화대지 생사열반이 다 광로 전도 화상이다 했으니까 그 광로라고 하는 번뇌지요. 아난이 말하되 이 번뇌가 노자는 바로 산화대지 생사열반 따위 그런 것들이 함께 맺혔으니 어떻게 해제하겠습니까? 운하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그걸 풀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내친 그 번뇌를 강로를 말이죠. 산화대지 생사열반 따위 내친 그 우리 중생의 마음속에 내친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안 하시고 행동으로 보이십니다. 열애가 손으로서 그 내진 바 수건을 가지사 전번에 그 수건을 여섯 개 맺었죠. 첩학은 그걸 가지고 치우쳐 그 왼쪽을 당기고서 아난에게 물어 말씀하사대 이렇게 이와 같이 풀겠느냐. 그렇게 푸는 건 아니죠. 땡기면 도래어 더 맺히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거기는 이제 부처님 말씀에 대한 답이죠. 부야 세존까지는 아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선부 그 밑에는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곧 다시 선이란 말은 또다시 그 뜻이에요. 곧이란 뜻도 되고 또다시 손으로서 오른쪽 가를 그 첩학은 내친 것을 이렇게 땡기시고 또 아난에게 부르사대 이와 같이 풀 수가 있느냐. 아니불자는 조사입니다. 묻는 말이죠. 해부와 하는 그 부자는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는 풀 수가 없습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좌우로 말했죠. 좌우로 이렇게 당기면서 말한 것은 정맥소는 그 왼쪽으로 당긴 것은 육근을 있다고 본다면 범부들이 있는데 막혀가지고 생사의 길이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근을 풀 수가 없단 말이죠. 맺힌 그 근을 오른쪽으로 또 당기는 것은 육근이 공하다고 관찰을 한다면 성문연과 초승대로 단멸공과 같아가지고 열반에 그냥 항상 영원히 열반에만 파묻혀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비유한 거라요. 초승은 한번 열반에 들면은 영원히 나올 생각도 안 하지요. 대승 보살같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을 하지 않고 그냥 초승의 열반에서 영원히
들어있는 거. 그와 같은 것도 아직은 대열반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거기다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원통을 얻을 수 없겠다는 그거죠. 그래서 그 전에 공유 이급이라 저 위에서 공과 유가 둘 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그 전에 개송에 저런 말이 나왔죠. 공과 유로 공으로 봐도 틀리고 유로 봐도 둘 다 다 틀리다고. 이건 범부를 비유한 거고, 범부가 있다고 여기는 거, 범부는 있다고 고집하는 거, 거다 비유한 거고. 그러니까 한쪽은 공이고 한쪽은 유관이요. 유도거든. 뭐요? 유도나 법부들은. 그래서 공과 유 둘 다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행동으로 보이신 거지요. 비유로 이제 그렇게 이 매듭 맺힌 수건을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 당기는 것을 가지고 풀 수가 있겠느냐고 물으신 그 뜻이 그렇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공유 두 가지가 다 틀렸다는 말이죠. 공에 떨어져도 틀리고 유에 집착해도 틀린다 그 말이죠. 불고 아라나사대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내가 지금 손으로서 좌우로 각각 당겨봐도 마침내 능히 풀지를 못하니 그 수건 맺힌 것을 좌우로 이렇게 왼쪽으로 당겨도 안 풀리고 오른쪽으로 당겨도 안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좌익 공산주의 빨갱이나 우익 자본주의 그런 그 우진영이나 따지고 보면 그 진리에는 다 덜 맞는 그런 사고방식이지 그러한 사상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통일되려면 좌우익이 없어져야죠. 좌익분자, 우익분자까지도. 그와 같이 여기도 좌우로 당겨봐도 마침내 능히 풀지를 못하니 너는 방편을 베풀어보라. 어떻게 하여 풀게 되겠느냐. 너란 말은 아난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난, 너는 푸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라 말이지. 어떻게 하면 풀어서 이룰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풀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까지가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 고하여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결심해 풀면 곧 분산이 될 겁니다. 맺힌 중심에서 풀면은 다 풀린다 그 말이죠. 그건 이제 중도 제일이 되죠. 중도가 바로 결심이죠. 그러니까 진제와 속제 집착하면 안 되죠. 범부는 속제에만 집착하고 이승들은 진제에 집착하죠. 아공진열을 얻어가지고 진제와 속제 두 가지는 다 풀기가 좀 어렵지요. 속제보다는 진제가 좀 낫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미진한 것은 마찬가지요. 중도라야 제대로 푸는 거죠. 중도 제일이죠. 그게 바로 결심이라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그와 같고 그와 같나니라. 내 말이 맞다 말이죠. 만약에 맺힌 것을 제거하고자 할진대 마땅히 결심해서 해야 된다. 결심해서 풀어야 된다 말이야. 여기서 마음심자는 심장은 마음이나 무슨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맺힌 그 복판을 말합니다. 맺힌 그 중심을 심이라고 한 거요. 수건이 맺혔으면 수건에 맺힌 그 자리를 풀어야 풀린다는 그 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로는 그렇고 법으로는 결심이라고 하면은 뭐 번뇌가 맺힌 그 마음을 풀어야겠죠. 법으로는 수건 맺힌 것으로는 맺힌 그 중심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 반문 공부가 반문 자생이 바로 결심이라 요 돌이켜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는 것이 그러니까 듣는 마음자리가 결심이죠. 듣는 마음자리를 돌이켜 듣는 것은 푸는 방법이고 그것은 바로 공과 유를 둘 다 초월한 중도라. 반문 공부가 반문 자생이 그걸 암암리에 가르치는 말씀이죠. 밑에 저 여러 가지 그 25원통을 통틀어서 본다면은 그것을 은연중 가르치는 거라요. 그래서 한번 반문을 할 때 유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공도 관찰하지를 아니해서 한번 반문 공부할 때 육진 경계를 잊어가지고 단박에 그 본래 청정 자성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결심해서 풀면은 단박에 풀린다는 그 말이죠. 묘체 다면 부처소, 묘체가 다면해서 처소가 없는 자리. 그래서 묘체가 나타나서 유도 스스로 부서지게 되고. 또 아공, 법공, 구공까지 공부가 거기까지 도달해가지고 무생법인을 얻게 되면 대용이 생겨서 큰 작용이 생겨가지고 공도 또 떠나요. 묘유 입장에서는 공을 떠나죠. 공의 입장에서는 진공의 입장에서는 유를 떠나죠. 그래서 공과 유를 다 초월한다는 그러한 의미라요. 진공 묘유는 진공에서는 유에 집착한 것을 떠나게 되고 묘유에서는 공에 집착하는 것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반문 공부가 참 대단히 가장 그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지견에다 지견을 세우면 곧 문명 근본이요 하는 그 말이 있죠. 그것은 좌우로 땡기는 거나 마찬가지요. 지견에다 지견을 세우면 지견에서 지견이 없어지면은 그건 결심해서 푸는 거나 같고 지견에 지견이 없어지면 그것은 곧 열반 무루진정이라고 나왔죠. 그 전에 그게 바로 열반이다. 아나나 내가 말하기를 불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겼다고 한 것은 부처님이 평상시 설법은 자연을 처부수고 인연을 많이 말씀을 했죠. 모든 법이 제법이 종년생이라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 세인들이 속세 그 사회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이 인연을 말한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부처님은 불법이 인연으로 생긴다는 그 말은 법화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불법이나 뭐 불종이나 뭐 같잖아요. 법자를 말하나 종자를 말하나 종원이나 불성자를 가르친 거죠. 이 종자 불종이 종년기 할세 직어로 살릴 수 있습니다. 응엄경 철하시 전에 법화경에서도 이런 말씀 했죠. 법화경 제1권에 응엄경보다 법화경을 먼저 말씀하신 거라요. 응엄경이 법화경 후에 연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 말이 여기에 가끔 나오죠. 저 밑에 보면은 지지보살이 법화경 들었단 말도 나오고 응엄경에 25원통 가운데 지대원통 말할 때 지지보살이 나와요. 지지보살 거기에 법화경 들었단 말이 나옵니다. 응엄경에 불종이 인연으로부터 일어나니 날세 불종자가 불법이 그 말이죠. 인연으로부터서 생기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일승을 말한다. 그 말은 여기서 불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긴다고 내가 말한 것은 그 말과 같은 말 아니요? 빛이 세간의 화합추상이라 세간의 화합추상을 취한 것이 아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세간은 그 화합적인 화합추상이라 추상이라는 것은 거칠은 모양새죠. 거칠은 모양. 일반적으로 속세 모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에 다 추상에 끌리죠. 참새보다는 육추가 더 두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육안으로 또는 육의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들이 다 추상이다. 육진경계 거기에다 추상이죠. 색성향 미촉 같은 건 다 추상이요. 법이 조금 세하지죠. 육진 가운데. 그런 것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전에 화합이 바로 인연이란 말래 했었죠. 인연은 결국에 이것저것이 화합되니까 화합이란 말은 인연과 같고 또 불화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와 같다 했죠? 그전에. 저 위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고 말할 때 화합은 말만 다르지 인연입니다. 인연으로 화합이. 불화합은 바로 인연이 아닌 자연 아닌 같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화합 추상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다. 불법이 인연으로 생긴다는 것은 세간의 화합 추상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말했다는 겁니까? 화합추상을 가지고 불법이 인연으로 생겼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무슨 뜻이고? 화합추상은 쉽게 말하면 아까 공과 유에 집착한 것들은 다 화합추상이라 공과 유를 초월한 그러한 그 깨달아서 화합추상을 떠난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이제 불법이 인연으로 생겼다고 말한 거지. 공과 유에 집착하는 중생대로 분별 의식, 분별 그러한 그 소견에 그러한 화합추상을 가지고 불법이 인연으로 생겼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말이죠.
정맥수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도에 들어가는 인연을 말씀하실 때 근기가 깊은 사람과 옅은 사람 거기에 따라서 추세를 말하죠. 근기가 옅은 사람에게는 추후를 말해주고 근기가 깊은 사람에게는 새를 말하죠. 요도 범부한테는 육추를 떠나기가 더 힘드니까 육추부터 이제 말해주고 그래가지고 요도 범부 경계를 초월해가지고 가령 성문연각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성문연각은 새하죠. 성문연각에는 삼세를 떠나라고 이제 말해줘야죠. 성문연각을 벌써 육추를 떠났죠. 예를 들면 요도나 범부들은 조금 근기들이 얘기는 옅어요. 전근이라. 전근이니까 추를 말해야 되고 이런 사람에게는 설추 새를 말해봤자 안 되지. 추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섬세한 것, 미세한 것 말해봤자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먹을 사람에게만 말하는 거지 알아먹기도 못할 사람에게는 안 되죠. 국민학생을 대해서는 국민학교 과정을 말해줘야지 대학교 과정을 말해봤자 미분, 적분 같은 걸 이야기해봤자 잘안 되잖아요. 또 무슨 철학이니 무슨 도덕 같은 걸 말해봤자 잘안 통하죠. 그래서 성문연각은 조금 깊지요. 깊은 근기라 그 말이죠. 근기라는 기자를 이렇게 글자로 지금 쓴 거예요. 근기.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육추를 떠난 사람에게는 삼세 따위 그런 법을 말하죠. 그래서 두 가지에 벗어나지 아니한데 첫째는 자기 마음을 보아서 자기 본성을 보아서 회광반조 해가지고 분별 식심을 따르지 않고 저절로 체용이 체와 용이 다 녹아버리고 공과 유를 멀리 초월해서 요각에 오른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제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미세한 인연이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본심을 깨닫지는 못하고 의식 분별에 의지해서 마음에 따라서 경계를 채우진 자. 그러니까 주관 객관을 자기 주관인 마음에 의해서 객관의 대상을 채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유와 공을 자 유도 맞지 않다 공도 맞지 않다 해서 공과 유를 쳐보셔서 삼매의 힘을 가져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세간의 심경이 화합된 그런 추인연이라 세간의 그 마음과 경계가 화합된 거친 인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 마음과 경계가 화합된 것은 거친 인연이고 그런 걸 초월한 것은 그보다 더 나은 깊은 미세한 인연이라고 그렇게 지금 해석을 했지요.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삼세육추로 지금 말한 거고 여기서 말한 것은 내가 설추 설세한 삼세육추를 말한 거라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그 말이지. 귀신론에 보면은 삼세육추. 그래서 정맥수에서는 정멸이 앞에 나타나서 대기대용, 그야말로 참 위대한 요유 그러한 대용을 바랄 때 그건 참으로 미세한 인연이라고.
그런 미세한 인연은 아까 말한 불법이 인연으로 생긴다고 말하는 것이 그건 미세한 인연을 두고 말한 거라는 그 말이죠. 세간 추상을 가리킨 게 아니고 한 소식 한 사람들 견성 단박에 도노 성불 도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한 거지요. 밑에 이제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차원에서 보면은 현상계의 진리가 본체계의 진리하고 둘이 아니죠. 둘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 세계의 모든 그 인연에 대해서도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연을 말한다고 밑에가 나옵니다. 이제.